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지역 축제가 3년 만에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장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관람객도 축제를 체험하며 무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른과 학생, 어린이 50명이 한데 모여 황금자두 찾기 게임에 열중합니다. 물 위에서 떠내려오는 자두 캡슐을 잡은 뒤 황금자두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온 가족들은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김천에서 좋은 축제를 개최한다 그러니 너무 즐겁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 이런 무더위에도 같이 나와봤어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김천 자두축제. 외지 단체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축제장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요. 날씨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좋아요. 축제 사흘간 4억 원어치의 자두가 판매돼 농산물 판매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우리 농가에 생산되는 우수한 우리 자두를 국민들에게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농가 소득을 어느 정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대구에는 다음 달 치맥 페스티벌과 컬러풀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그동안 중단됐던 지역 축제 등이 잇따라 다시 막을 올립니다. 다음 달 9일부터 동해안의 해수욕장도 순차적으로 개장해 피서객들을 맞게 됩니다. 3년 만에 문을 여는 축제장과 해수욕장의 열기가 올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